자, 갑진년 경오월 6월 운세죠. 이번에는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무토일간이 갑진년 경오월이죠. 무토일간이 이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먼저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일주별로 6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간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무토일간이 연운의 갑진년의 간목이 편관이죠. 그 다음에 월에는 이제 경금이 식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점검하고 갈게 있죠. 월운 경금이 연운 갑목을 극하죠. 자, 그래서 연운 갑목 기운을 차단하고 있죠. 자, 연운은 원래 어떤 거냐면 1년 내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월운에서 경금이 연운의 갑목을 차단하니까, 막아버리니까 무토일간에게는 미치는 영향이 일단 작아진다라고 볼수 있죠. 뭐 단절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다는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 무토일간 입장에서 본다라면 갑목이라는 기운, 갑목이 좋은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기운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좋아졌다, 오히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월운 경금이 식신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경금에 대한 해석은, 월운 경금에 대한 해석은 무토일간에게는 그동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불편한 일보다는, 무토일간 일보다는 노력한 결과라든지 결실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천간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니까, 지지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지만 보면, 자, 갑진년이 진토하고 경오월의 오화, 이렇게 둘이 만난 거죠. 그럼 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격각이라고 그래요, 격각. 격각이면 이제 그동안 해오던 일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2024년으로 들어와서 해오던 일이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끊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진년 들어와서 추진해온, 무토일간 입장에서 추진해온 일이 있다라면은 경오월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일이 변형이 된다든지 중단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6월 전까지 일이 막히고 안 풀렸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달이 오히려 좋죠. 운의 흐름이 이제 역전된다, 뭐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무토일간이 5월이면 일단 정인이죠, 정인. 그리고 이제 12운성으로 뭐라고 그래요? 왕지라고 그래요, 왕지. 이제 왕지니까 이제 무토 기운이 강해졌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양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인. 이 양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아무튼 요 양인은 과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이 되면 자만심이라든지 우월감, 뭐 자존심, 고집. 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그런 감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만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문제를 좀 자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운에는 오히려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게 좋죠. 낮추는 게. 그리고 또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찾아서 에너지를 소진하면 오히려 이런 운에는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다음에 일주별 운세로 들어갈게요. 일주별 운세. 자, 일주별 운세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무토일간이 이제 여섯 가지 일주가 있죠.
무신일주, 무자일주, 무진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 무오, 무술일주가 있죠. 이렇게 여섯 일주가 있는데, 먼저 무신, 무자, 무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무신일주를 보면요. 자, 무신일주는 이달 들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한데, 직장인은 일단 업무 변동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급하는 품목이 바뀌거나 영업장이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금전운은 이달에 고정수익 외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이 있고요. 계약운도 좋고 문서운도 좋습니다. 다음에 무자일주를 보면요. 무자일주는 자, 무자일주가 이달에 새롭게 추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중간에 막히는 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더 갖고 준비 기간을 갖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성운은 장거리 연애가 좋고요. 장거리 연애, 그다음에 그 부부나 연인도 서로 바쁘게 지내면 무탈합니다. 그다음에 무진일주를 보면요. 자, 무진일주 6월 운세 특징이 뭐냐면 이동이 많습니다. 직장인은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 뭐 이런 거고요. 뭐 현장 근무, 현장 업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사업자도 마찬가지 이동이 많은 달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안전사고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물운 같은 경우는 그 원만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만하다. 이성운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시간을 갖고 좀더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무인, 무오, 무술일주죠. 이세 가지 일주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인일주고 있습니다. 자, 무인일주를 보면은 자, 직장인은 실적과 성과 모두 좋은 달이다. 사업자도 마찬가지 이달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호응이 좋고요. 수익도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운도 좋고요. 그래서 무인일주 이달에 재물운이 괜찮습니다. 이성운도 마찬가지 이달에는 만나는 사람과는 좋은 사이로 발전한다. 다음에 무오일주를 보면요. 무오일주는 이달에 주의해야 될 내용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약 문제로 어려운 달이다. 계약할 때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금전운은 물건을 구입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신중하시고요. 자, 이성운도 이달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까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술일주를 볼게요. 자, 무술일주를 보면, 자, 힘들 때 친구나 동료, 윗사람 도움으로 해결하죠. 인복이 좀 있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금전적으로도 부가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뭐, 이런 형태 재물이죠. 자, 이성운도 괜찮죠.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운이고요. 부부나 연인도 마찬가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무토일간 6월 운세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토일간이죠. 자, 기토일간이 갑진년 경호월을 만났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얘기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자, 기토일간이 갑진년 경호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자, 경호월을 만나서, 기토일간이 경호월을 만나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각 일주별로 6월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을 볼게요. 천간, 기토일간이 이제 갑진년 경호월에 이제 천간을 보면, 자, 간목이 정관이죠. 정관. 그 다음에 월의 경금은 이제 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상관. 그럼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갈게. 월은 경금이 여는 간목 정인을 극하죠.
그렇죠. 그러면 갑목이 일단 차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연운은 원래 1년 내내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경금이 이렇게 차단하니까, 이게 이달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죠. 그래서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연운 갑목 정관이 일단 좋은 건데, 갑목이 차단하니까, 아니, 경금이 차단하니까, 경금 상관 때문에 이래저래 좀 문제가 좀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천간은 일단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니까 지지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일단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를 보면, 자, 지지는 갑진년 진토, 그 다음에 경월의 오화, 이 둘의 관계가 뭐라고 그러죠? 격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격각. 자, 그러면 기토일간이 갑진년에 들어와서 시작한 일이 있으면, 경모월이 되면서, 6월이 되면서, 일단 문제가 생긴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해오던 일이 변형이 된다든지, 중단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잠시 뭐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거죠. 자, 모든 일간이 이달에, 자, 이런 변화가 일단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각자 환경이 다르니까, 이 일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현상, 이 일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일들은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토일간이 5월이면, 자, 12운성으로 록지라고 해요. 음간록지. 자, 음간12운성은 양간12운성하고 작용력 관점에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일단 해석할 때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기토가 5월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 역할을 찾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근데 천간에서 경금이 방해하니까, 자, 새롭게 시작하는 일, 새로운 시작이 일단 늦어지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막히는 일이 생기니까. 자, 일단, 5월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별 운세는 이제 6개가 있죠. 기토일간, 기사, 기유, 기축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 기묘, 기미 일주가 있죠. 먼저 기사, 기유, 기축 일주를 알아보는데, 자, 기사 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주가 6월 운세 특징을 보면, 채우면 비워지고 또 채우면 비워지는 일이 반복하죠. 일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지치죠. 멘탈 관리가 중요하죠. 자, 금전운을 보면 계획에 없는 소비 지출이 늘어나죠. 돈 관리가 안 되고요.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겨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가가면 멀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요일주를 보면요. 자, 기요일주는 이달의 운세 핵심이 첫 번째가 대인관계 문제죠. 대인관계. 친구나 동료 간의 갈등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금전 손실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 조심하시고 돈 거래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운을 보면 여성은 일단 이별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는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축일주를 보면, 자, 기축일주 이달 운세 핵심이 보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휴직한다든지 직장 변동 운이죠. 그리고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죠. 비용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이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짝이 없는 사람은 이달에 급하게 만나서 빨리 가까워지는데, 빨리 가까워지면 빨리 끝나게 되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해, 기묘, 기미 일주를 보는데, 기해 일주 또 볼게요. 자, 기해 일주는 이달에 이래저래 변동수가 많죠.
직장 변동 아니면 업무 변동 뭐 이런 일이 나타나고요. 또 이사라든지 이동 이런 거죠. 아, 그리고 금전운은 활동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는데 계획에 없던 지출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성운은 짝이 없는 남자는 이달에 이성운이 있고요. 여성은 이성운이 안 좋습니다. 다음에 김요일주를 보면 김요일주 유월운세 김이 조급하게 서둘러서 문제가 되죠. 문제를 키우는 거죠.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돈 낭비, 시간 낭비하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동료나 윗사람, 대인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다음에 금전운도 이달에는 관리가 잘안 되는 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할 때 계획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기미일주를 보면요. 자, 기미일주는 유월운세 특징이 뭐냐면 남 좋은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운이죠. 억울하죠. 일단 남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자주 하면 또 속상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달에는 오히려 희생 봉사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전적인 지출도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운이죠. 다음에 여성은 이달에 애정운이 안 좋습니다. 자, 기토일간 유월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